함께 가보시죠. 다음으로 구두불 도면을 분석하겠습니다. 이 햇살그림 발전소 509호의 구두불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통판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붕 부착형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지붕에서 떨어지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사진을 다시 보시면 구조물로 인한 음영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기 설계 분석입니다. 자, 전기 설계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버터와 모듈의 전기적 사양을 계산을 해서 이 동작 전압이 인버터 MPPT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직병렬 결선이 잘 되어 있는지 계산을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모듈의 사양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650W 모듈의 전기적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양과 인버터의 사양을 계산을 해서 최적의 직병렬은 15직렬에서 19직렬까지 이렇게 결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인버터에는 3개의 인버터가 있고 각각의 인버터에 3개 회로씩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 MPPT의 최대 입력 허용 전류는 47.7A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MPPT 설계 적합성은 이 MPPT 안에 모듈의 최대 동작 전류와 전류각과 비교를 해서 이 MPPT의 허용 전류 안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이 인버터는 MPPT당 3개의 회로 결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3개의 회로를 결선을 하게 되면 이 모듈의 최대 동작 전류의 합이 이 MPPT당 허용 전류값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 결선을 할 때 이렇게 3개의 회로까지는 결선하지 않고 인버터당 2개의 회로까지만 결선을 합니다. 이렇게 모니터링상 스트링 전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 MPPT당 3개의 전류 값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결선은 이게 2개씩 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MPPT로 인한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적의 직병렬은 아까 15직렬에서 19직렬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9호 도면을 보시면 13직렬로 결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MPPT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